안녕하세요. 이승우입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. 네.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요. 오랜만에 이상한 걸 이렇게 시켜서요. 장난이고. 네. 저 요즘 촬영 때문에 정신이 없다가 이렇게 오늘 좀 하루 쉬는 날이 좀 생겨가지고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뭔가 좀 재밌는 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러 왔습니다. 그게 바로 뭐냐? 뭐였더라? 필터 만들기. 아, 필터. 필터를 만드는 건데 이미 저희 회사 다른 배우분들은 좀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좀 늦게나마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? 네, 혹시 자주 애용하시는 필터가 있으신가요? 일단 저는 필터를 아예 안 쓰고 사진도 안 찍으니까 필터를 잘 아예 몰라요. 네. 일단 최대한 좀 이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주세요. 네. 좀 컨셉이 있으시다면? 컨셉이요?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다 넣어보려고요. 고양이 넣으실 거죠? 이제는 이 회사가 없었다. 와, 지금 동그라미 그렸는데 어떻게 하루 알지? 여성분들이 많이 사랑하실 수도 있으니까 귀엽게 그려줘야지. 됐고 이거 뭐하지? 촬영은 어떠세요? 저는 너무 더워가지고 얼마 전에 폭염이 좀 끝나서 요즘 아침 저녁은 그래도 좀 시원해가지고 다행인데 그 전에는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세트가 높아서 강제로 운동하신다라는 말이 있던데 아니 세트가 4층인데 무슨 엘리베이터도 없어요. 다녀온 스태프들이 그렇게 힘들다 하거든. 엄청 힘들어요. 그게 와 엄청 추운데 댄디를 어디 놓지? 이마에 크게 그런 눈으로 보실 거예요? 댄디 눈에 여기도 돼? 아 되는구나? 댄디 멋있어서 이빨인 거죠? 살짝 결과물이 무섭긴 하거든요. 아빠는 여성분들을 위한 거라면 아니 여성분들을 위한 거니까 입술을 좀 칠해주도록 할게요. 끝! 한번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라라란. 필터에 설명을 해주신다면?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걸 다 넣어봤어요. 한번 좀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 코를 넣었고요. 유성화는 뭐겠습니까? 댄디. 댄디를 넣어봤습니다. 그리고 하트. 이쁜 하트를 넣었는데 조금 무서운 것 같은데? 아닌가? 무서워 보이지? 지금 저걸로 셀카 한번 찍어서. 저걸로 찍고. 이거 어떻게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? 네, 할 거예요, 지금. 해주세요. 그럼 제목을 지어주신다면? 댄디맨. 댄디맨? 댄디맨. 감아야 댄디가 되는데? 아, 눈 감고 해야 되나? 털도 휘었어요. 근데 왜 이렇게 휜 거예요? 아, 그래도 이게 아닌 것 같아. 네, 여러분 영상이 끝난 줄 아셨죠? 아,
이걸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이렇게 치우고 심플하게. 근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참. 끝! 깔끔하게. 깔끔하게 한번 보여주세요. 이게 더 이쁘지 않아요? 뭐지? 정말 깔끔해져서. 아,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? 이게 훨씬 이쁠 것 같은데? 아까 거보다? 아, 근데 그게 더 이쁠 것 같긴 해요. 아까 거는 근데 너무 징그러웠어요. 아, 훨씬 낫다. 훨씬 낫다. 그죠? 귀여워. 이름은 그대로예요? 네, 댄디맨. 이렇게 댄디의 모양을 못 버리시는 거예요? 그니까. 아, 속 시원해. 고생했습니다. 네, 여러분, 댄디맨 어플이 다시 탄생했어요. 훨씬 이쁘다. 다들 인증샷 찍어서 한 번씩 올려주세요. 안녕.